자, 오늘부터는 Statistical Thermodynamics. 그러니까 열역학을 통계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뭐몇 시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쭉 연장선이에요. 나중에 이제 양자 통계를 하더라도 이게 오늘 나오는 엔트로피의 데피니션이 정의가 그 앞으로 계속 사용하게 될그 통계 역학의 엔트로피가 되겠습니다. 자, 요 옆에 나온 동상은 볼츠만의 묘비예요. 이게 비엔나에 있는데 내가 저 근처 저 묘지에 갔었는데 10여 년 전에 그때 깜빡 생각을 못 하고 볼츠만 묘비에 참배를 안 했네요. 저기 했어야 하는데 저기 꼭 언젠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 여기 위에 보면은 여기 묘비의 공식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엔트로피의 정의인데, 엔트로피의 정의를 이렇게 씁니다. K 로그에, 여긴 그러니까 자연 로그예요. 우리 쓰는 노테이션으로는. 감마라고 쓸게요. 여기 볼츠만 묘비는 W라고 돼 있는데, 여러 가지 노테이션이 있기 때문에. 자, 요거를 9-1식이라고 부릅시다. 감마가 뭐냐면, 그 숫자예요. 뭐의 숫자면 모든 가능한 all possible 마이크로스테이트인데 매크로스테이트가 아니고요. 그 예를 들면 매크로스테이트는 우리가 예를 들어 이제 공기 분자에 전체에 뭐 압력이 얼마냐, 부피가 얼마냐 뭐 온도가 얼마냐 이런 거잖아요. 자, 근데 압력이 얼마고 부피가 얼마고 온도가 얼마인 상태일 때그 분자들은 어떤 상태를 갖고 있느냐? 무지 많겠죠. 굉장히 많은 상태가 있을 텐데. 아무튼 그 가능한 마이크로스테이트의 총 개수를 감마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다만 그 어떤 특정한 i라고 하는 I라고 하는 스테이트의 구현 확률은 이게 다 똑같다고 가정을 해서 PI는 1 over 감마라고 지금 가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equal apriori probability를 생각한 거죠. 이렇게 하면 되게 추상적으로 들리는데 예를 들어서 가장 간단한 예를 들어서 N개의 코인스. 자, 이거는 이제 그 코인 자체는 열역학적으로 별 의미가 없지만 실제로 코인처럼 행동하는 시스템이 있죠. 스핀 2분의 1 시스템이 그 예인데 그 예를 들어 이제 코인 그러니까 동전을 한 N개를 N이 굉장히 커요. 이그 N개의 동전을 내가 쭉 가지고 있고 얘를 한 번에 던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뭐한 번에 이제 쭉 많은데 한 번에 쭉 던지면 이게 어떤 건 0이나 앞면을 0이라고 하고 뒷면을 1이라고 하면 어떤 건 앞면이 나오고 어떤 건 뒷면이 나오고 뭐 이렇게 랜덤하게 나올 거예요. 뭐 이렇게 나올 텐데 자 이게 N이 크면은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가 있죠. 근데 이때 가능한 이게 전체 N 코인에 가능한 마이크로 스테이트의 수는 얼마냐면 하나가 두 개의 상태를 갖고 있잖아요. 여기 각각의 동전이 전부 두 개의 상태 가능한 상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전부 곱하면 되죠. 그래서 이게 이 N승 개의 그 넘버 오브 스테이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제 전부 모든 가능한 마이크로 스테이트의 그 얘가 구현될 확률은 1 over 감마 2의 n승이 되는 거죠. 특정한. 그러니까 이 i라고 하는 인덱스는 마이크로 스테이트의 인덱스라는 거를
우리가 지금 쓰는 게, 그 기억을 하시고요. 실제로 이제 매크로스테이트에 관심을 가질 때면 그러면 N을 전부 다 그렇게 많이 던지는데 사실은 절반이 나올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2분의 N개 정도, 뭐 물론 이제 디비에이션이 있겠지만 2분의 N이 나올 확률 밀도는 얼마냐 이런 걸 따질 때 이제 매크로스테이트가 나오는 거고, 우리가 통계를 다루는 거랑 통계 역학을 다루는 게 논리가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통계에서 우리가 실제로 관심 있는 것은 어떤 매크로스코픽 베리어블이죠. 뭐 전에도 얘기했지만 경제학 같으면 뭐그 모든 사람들의 경제 활동을 다 따라가는 게 아니라 뭐 1인당 소득이 얼마고 부채가 얼마고 뭐 무역 수지가 얼마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열역학에서는 뭐 압력이니 부피니 온도니 하는 매크로스코픽 배리어블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 매크로스코픽 배리어블을 정하는 거는 다름 아니라 마이크로스테이트의 통계라는 거죠. 그런 컨셉에서 시작하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I라고 마이크로스테이트 예를 또 들어보면 실제로 물리적인 예를 보면은 가장 간단히 생각할 수 있는 게 아이겐 스테이트, 퀀텀 시스템의 예, 스테이트 오브 시스템, 이제 양자역학의 경우의 얘기죠. 양자 통계의 경우에 입자 하나의 상태가 아니고요, 이 전체 N 파티클 시스템이 있으면 전체의 가능한 마이크로 스테이트들 매우 많겠죠. 매우 많겠지만 또는 이제 고전적으로는 뭐 예를 들어 그 클래시컬 아이디얼 게스다 그러면은 이 아이스 그 마이크로 스테이트는 하나의 포인트예요. 포인트 in the 페이지 스페이스의 한 포인트에 해당하는 페이지 스페이스 of the system. 그러니까 페이지 스페이스는 뭐 Q라는 variable하고 P라고 하는 variable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게 이제 무수히 많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definition으로 시작을 하는데 좀더 일반적인 정의를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게그 모든 마이크로스테이트가 꼭 동등한 확률을 가지는 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건 이제 우리가 뭘 따지느냐에 따라 좀 다른데 어떤 경우에는 어떤 앙상블을 다룰 때는 이 equal probability가 적용이 되는데 어떤 조건에서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마이크로 캐노니컬 앙상블이니 캐노니컬 앙상블이니 그런 데피니션이 나오는데 어떤 앙상블을 따질 때는 또 이게 probability가 다 동일하지가 않은 거죠. 어떤 constraint가 특히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동전 던지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모든 마이크로스테이트가 다 똑같은 확률을 가진다고 생각을 하지만. 자, 근데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PI가, 똑같지가 않고요. 시스템마다 다르다. Not equal. PI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PI.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따질 거냐? 이렇게 바로 적용을 할 수가 없는데,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의가. 자, 얘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얘를 만약에 어떤 시스템을 무수히 많이, 구현을 했다고 칩시다. 한번 구현하면 사실 특정한 한 마이크로 스테이트가 나오는 거고요. 또한번 구현하면 또 특정한 마이크로 스테이트가 나오는 거고. 실제 다이내믹스는 사실은 이 마이크로 스테이트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바뀌는 거죠. 계속 바뀌는 거죠. 그래서 수없이 많은 마이크로 스테이트들이 구현이 되고요. 그 마이크로 스테이트들을 이제 실제적으로는
그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구현이 되겠지만 여기서는 그냥 통계적인 처리를 위해서 우리가 마이크로 스테이트가 하나가 있다고 치고 뭐 어떤 마이크로 스테이트가 있고요. 뭐이 마이크로 스테이트가 한번 구현을 하고 이게 또 계속 레플리카를 만드는 거죠. 계속 레플리카를 만들면 이걸 몇 개나 만들냐면은 이게 굉장히 많이 만들어요. 이거를 M이라고 합시다. 이게 M이라고 하면 M을 이제 나중에 거의 이제 무한대라고 생각을 할 건데 그러면 이제 이게 확률적으로 PI에 따라서 구현이 되겠죠. 이 어떤 스테이트는 I라고 하는 스테이트가 N 번만큼 구현, NI라고 합시다. 번만큼 구현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PI는 다름이 아니라 N분의 NI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 large M은 시스템의 사이즈가 아니에요. 입자의 수가 아니라 그냥 우리 가상적으로 생각하는 레플리카의 수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물론 우리 엔트로피를 구할 때는 어떤 특정한 하나의 시스템에 대한 엔트로피를 구하는 거지만, 자, 이 전체 레플리카의 그 엔트로피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근데 여기는 넘버가 정해져 있어요. 이게 확률로 나와 있으면 이게 여기처럼 넘버로 파서블 스테이트를 카운터할 수가 없는데. 자, 이렇게 무한히 많은 레플리카를 생각을 하면, 이 number of, 그러니까 이런 이제 전체의, 요 전체의 M을 포함, M 레플리카 of a system의 엔트로피를 우리가 생각을 할 거예요. 엔트로피는 우리가 SM이라고 합시다. 이건 얘는 K의 로그에 이번에 뭐냐면 오메가라고 부릅시다. 오메가는 뭐냐면 모든 가능한 컨피그레이션의 개수죠. 근데 얘는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은 NI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우리가 어떤 스트립을 생각을 해서요. 굉장히 이제 쭉 스트립이 이제 있을 텐데 무한히 가는 이 M개 중에 어떤 거는 이제 N1이 있을 거고 N1이 있을 거고 어떤 건 N2가 있을 거고 물론 이 순서대로 나오는 건 아니죠. 근데 이렇게 될 그러니까 이 결국은 뭐냐면 M개 중에 우리가 컨비네이션에서 M 가지의 가능한 그 스테이트가 있는데 레플릭 저기가 있는데 그 N번의 경우에서 어떤 I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스테이트가 N1번 나오고 두 번째 스테이트가 N2번 나오고, 세 번째 스테이트가 N3번 나오고, NI. 요렇게 구현되는 경우의 수가 바로 오메가가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 N, summation의 I의 NI는 M이 되겠죠. 자, 이거의 개수가 뭐냐? 이건 컨비네이션이에요. 이건 우리가 저기 컨비네토릭스 그 통계학에서 나오는 컨비네토릭스이고 사실은 M개를 그쭉 구현할 수 있는 가짓수가 전부 해서 그 N팩토리얼만큼 있잖아요. 전부 다 다른 스테이트라면. 근데 사실은 같은 상태끼리는 서로 순서를 바꿔도 되니까 이걸 전부 나눠줄 수가 있죠. 이렇게 하면 되죠. 팩토리얼 N2의 팩토리얼. 이게 어마어마하게 물론 큰 수지만
이걸 만족을 할 거예요. 자, 이걸 만족을 할 거고, 여기에 이제 뭘 쓰냐면은 스털링스 포뮬라, 우리가 숙제로 내준 스털링스 포뮬라를 쓰는데, 이거 좀 이따 잠깐 간단히 증명하는 걸 얘기를 하기로 하고, 스털링스 포뮬라가 어떻게 되냐면은 n 팩토리얼은 n의 n승 비슷한 에다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n승 뭐 추가항이 있지만 추가항은 이걸 그 n이 클 때는 무시할 만하고요. 다른 거에 비해서. 자, 이렇게 써진다는 거고. 자, 이걸 그래서 그대로 적용을 하면 n팩토리얼은 m의 m승에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m승 이고 그 다음에 각각의 팩토리얼은 n1의 n1승 하고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n1 그 다음에 n2의 n2승하고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n2니까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자, 이거 쭉쓸 수가 있죠. 자, 근데 요걸 다 더한 게, 요걸 다 더한 게 바로 m인 라지 m이니까 이 팩터는 지워지고 여기 이퀄이 아니죠. 자, 얘가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m의 m승에 자, 요거를 이제 하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잠시 옆으로 세 가지고 그 스털링스 포뮬라를 한번 체크를 간단한 증명을 해 봅시다. 완벽한 증명은 아니고 스털링스 포뮬라를 어프락시메이션이죠. 증명을 해 보겠는데 자, 얘는 로그를 일단 취하고요. 로그를 취하면 좌변에 로그 n 팩토리얼이 되죠. 자, 로그 n 팩토리얼은 사실 n 팩토리얼은 n에서 n-1, n-1에서 1까지 곱하는 거니까 얘는 로그의 그 안에 아규먼트들의 곱은 로그들의 서메이션으로 주어질 수가 있고요. 로그 2 더하기 뭐 로그 n까지 하는 거고 뭐 여기를 썸으로 쓰면은 x라고 합시다. x equal n부터 1부터 n까지 로그 x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요거는 우리가 로그 x를 더하는 거는 그 우리가 그래프로 굳이 그리자면 x축을 그리고요. 그래프를 그린다면 그 이거 로그 함수가 있을 텐데 로그 함수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겠죠. 어떤 이제 로그 함수가 있는데 그 얘를 그이 로그 1은 0이고 로그 1, 로그 2뭐 이걸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적을 구하는 건데 결국에는 이 인터벌은 물론 1로 했지만 자, 이렇게 쭉 구하는 건데 이것은 뭐랑 비슷하냐면 적분과 비슷하죠. 적분값 물론 거기에 에러까지 포함을 한게 스털링스 포뮬라지만 일단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그러니까 n이 굉장히 클 때는 얘를 그 제일 리딩 오더들은 이렇게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x는 1에서부터 n까지 로그 x의 dx고 얘는 적분하면 부분 적분을 이용을 하면은 이 로그는 자연 로그예요. 왔다 갔다 했지만 x-x니까 이걸 우리가 그 1에 해당하는 건 거의 네글리저블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얘를 다시 로그를 발견하면 n 팩토리얼은
익스포넨셜의 n 로그 n 마이너스 n인데 요 n은 위로 갈 수도 있죠. 자, 이거는 우리가 로그를 다시 벗겨내면 되니까 n의 n승 하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n. 그래서 증명 끝.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이제 그럼 다 됐어요. 우리가 계산할 준비는 다돼 있고요. 우리가 로그 이 오메가라고 하는 값을 구했기 때문에 오메가가 이렇게 된다는 거를 구했기 때문에 이 M 레플리카, M계의 레플리카에 대한 엔트로피는 K의 로그의 오메가라고 했으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K의 로그에 이걸 다 여기다 넣으면 되고 자 얘는 다시 그 곱하기 나누기를 서메이션 그 다음에 빼기 더하기 빼기로 나눠주면은 쓸 수가 있으니까 K에 로그에 M의 M승 빼기 n1의 로그 n1 빼기 n2의 로그 n2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이거를 한 번에 표시를 하면 또이 m은 앞으로 나갈 수가 있으니까 k라고 쓰고 k라고 쓰고 로그의 m 로그의 m 빼기 서메이션의 i의 ni의 로그 ni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얘를 또더 우리가 approximation 할 수가 있는데 ni가 다른 게 아니라 m에다가 pi를 곱한 거죠. pi는 확률이니까 ni는 리얼 그 경우의 수고 i 번째 마이크로 스테이트가 구현되는 경우의 수고. 자, 그러니까 얘는 서메이션의 i하고 m의 pi하고 로그의 m의 pi인데 얘를 다시 쓰면 그 이렇게 되죠. 요 로그를 곱을 다시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자, 근데 이 앞에 항은 그 pi, m하고 로그 m은 상수니까 pi를 다 더하면 되고 pi를 전부 다 더하면 1이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밖으로 끄집어져 나오고 로그 m. 그다음에 더하기 m의 서메이션의 i의 pi의 로그 pi. 자, 다 됐어요. 따라서 따라서 이게 어떻게 돼요? 이걸 다 계산을 하면은 이게 이쪽 항이랑 이쪽 항이 서로 캔슬이 되죠. 요거랑 요거랑 캔슬이 되고요. 자, 얘가 남죠. 따라서 이놈은 마이너스 m 하는 나오고 k 하고 서메이션에 i의 pi 로그 pi. 아하. 자, 근데 우리가 m 시스템을 n번 카피를 했어요. 근데 하나의 시스템에 대해서는 m으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따라서 엔트로피는 마이너스 k의 서메이션 i의 pi의 로그 pi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얘를 9-2식이라고 합시다. 자, 이거를 앞에 우리가 그 정의했던 K 로그의 감마. 이거랑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한번 따져보면 알 수가 있는데, 사실은 똑같이 나와야 되겠죠? 어떤 경우에 pi가 전부 똑같으면, 모든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똑같이 나와야 되겠죠? 나오는지 한번 따져보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K하고 서메이션의 I의 감마분의 1 하글 로그의 감마분의 1 이렇게 되고요. 그 얘는 상수니까 그리고 감마분의 1을 전부 더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1이죠. 얘가 1이고 확률을 다 더한 거니까. 그리고 요거는 로그의 1 오버 감마는 마이너스 로그 감마랑 똑같으니까 그 결국은 따라서 이게 K 로그의 감마 똑같죠. 이퀄런트. 자, 그러니까 확률이 전부 같은 경우는 이러한 데피니션의 이러한 정의의 그 뭐냐 특별한 경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재미난 건 이 얘기는 지금 안할 텐데 나중에도 할지 말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 시간이 있으면 하는데 요 정의가 나중에 인포메이션 엔트로피의 정의와 똑같습니다. 그 저기 K라는 상수를 빼고 그러니까 인포메이션 엔트로피가 똑같은데 우리가 완전히 랜덤한 경우에는 우리가 모르는 게 감마죠. 근데 완전히 랜덤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랜덤했을 때 여기에 들어있는 정보량이 얼마인가 모르는 양이 모르는 정보의 양이 얼마인가 그걸 따질 때 쓰는 그 인포메이션 엔트로피 이 양과 똑같아요. 사실은 이 인포메이션 엔트로피 컨셉이 컴퓨터 사이언스 많이 쓰이는데 그 예를 들면 우리가 압축 파일 하는 거할때 그런 게 쓰이죠. 막 문자는 많지만 문자는 굉장히 길지만 그 우리가 문자 하나하나가 전부 랜덤하지가 않거든요. 어떤 문자는 많이 나오고 어떤 문자는 적게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옵티마이즈 해갖고 얘를 그 정보를 전달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사실 압축 과정에 해당하는 거고. 뭐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뭐 인포메이션 엔트로피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얘기하기로 하고 뭐안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자, 그러면 이제 이 우리가 요 정의나 1번식이나 2번식 요 정의에서 세컨드 로, 그러니까 열역학 제이 법칙은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느냐 하면은 그 감마 값이 그러니까 S가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항상 증가한다는 얘기고요. 다른 말로 하면 감마가 적어도 감소하지 않는다. Does not decrease. For given initial state. 어떤 initial state가 있을 때, 감마 값이 그대로이거나 아니면 항상 증가한다는 얘기죠. 자, 예를 들면, 예를 또, free expansion 예를 들면은, 여기 있네. 처음에 얘가 한쪽, 왼쪽 박스에, 왼쪽 박스에 다 모여 있어요. 다 모여 있는데, 왼쪽 박스에 다 모여 있는데 구멍을 빵 뚫어요. 구멍을 빵 뚫었더니 이제 여기에 빠져나가서 이 골고루 분포가 되잖아요. 이제 골고루 분포된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절대로 반대로 향하는 일이 없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페이지 스페이스 볼륨이 증가한 거예요. 또는 넘버 오브 스테이트가 증가한 거죠. 자, 이걸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처음에 이니셜 스테이트가, 자, 요거는 그냥, 2차원이 아니고, Q. 뭐든 가능한 3n 차원의, 3n 디멘전의 페이지 스페이스예요. 6n이죠. P까지 하면. 자, 그래서 여기 가능한 스테이트가, 여기서는 이쪽인데,
그죠? 이쪽에 있는데 원래 물론 이쪽도 있죠. 그러니까 이쪽까지 생각을 고려를 미리 해놓으면. 그, 이 한쪽에만 있는 거죠. 한쪽에만 얘가 몰려 있는 건데, 한쪽에만 이렇게, 그, 가능한 스테이트, 마이크로 스테이트를 존재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게 나중에는 그 구멍을 뚫고 나면, 얘가 이쪽에까지 차게 되는 거죠. 이쪽까지 차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원래 우리 얘 이니셜 그 넘버 오브 스테이트를 감마 i라고 하면, 그리고 이거 파이널 넘버 오브 감마 f라고 하면은 입자가 하나일 때 이게 두 배가 되고요. 입자가 두 배일 때는 이거 2의 2승배가 되고, 입자가 세 개일 때는 2의 3승배, 입자가 n개일 때 2의 n승배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지금 정의한 그 스태티스티컬 그 엔트로피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서머다이내믹 우리가 앞에서 정의한 열역학 제이 법칙을 하면서 정의한 서머다이내믹 엔트로피 물론 이때는 델타 S만 우리가 정의를 했죠. 하고 연결이 되는가? 어떻게 이 연결고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죠. 자, 이 연결고리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